신성일. 사랑만 해드리기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당신의 삶. 제발 좀 어떤 때는 조용히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가 이제 환자가 되어 제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아버지의 폐암 소식은 가족 모두를 놀라게 했죠. 바로 색깔부터 변할 거고 양이 많아질 거예요. 방사선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아버지. 이렇게 바쁜 기침. 아버지. 요즘 전 아버지와 전에 없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프지 않았더라면 없었을지도 모를 부녀의 시간. 그 시간이 선물처럼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네, 아버지. 우와. 아, 아버지. 어머, 아빠. 조금 얼굴이 좋아지셨네? 언제나면 내가 나빴냐? 언제나 내가 나빴니? 한 달 전 서울에서 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쭉 둘러보고 수아가 엄마를 꼬셔. 엄마를 꼬셔서 여기 오게 해. 제가 지금 그게 계획이에요. 아버지 그때 우리 그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2kg 빠졌지. 더 빠졌어요? 그럼 전체 7kg 빠진 거네? 전 7kg 빠졌지. 지금 왜냐면 입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거야. 그냥 군것질도 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제 저 아령 가지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평생 아령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아버지. 이번에도 병원까지 모셔왔습니다. 이걸로 근력부터 하자 이걸로. 아버진 운동 중독 수준입니다. 내가 나는 나이 먹어서는 70kg를 가져야겠다. 목표를 고렸거든. 내 암 때문에. 70kg. 그 자연스럽게 그놈 암 때문에 체중은 빠져버렸다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내가 환자로 생활할 수 있는 걸로는 딱 자리가 잡혀있지. 그렇지? 네, 딱 좋네요. 딱 좋네. 병원 측이 특별히 요청해 큰 책상까지 얻어 책이며 신문이며 읽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만의 놀이터를 펼쳐놓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문이네. 스크랩에서 영어 공부. 영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아버지? 다 보이지, 나야. 나야 다 보이지.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톡톡 생활 외국어.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돋보기 없이 그 작은 신문 글씨를 읽다니 정말 놀랄로 짭니다. 내가 늘 이거 잘라가지고. 아, 여기도. 내 늘 읽는 책갈피 속에 집어넣거든. 이야, 진짜 꼼꼼하시다. 그래 놓으면은 보다가 이것도 보게 되잖아. 선생님, 그 돋보기 안 켜시고도 다 보이세요? 이거? 그렇지. 나는 다 보여. 요 보면 I just read it, the bed. You need to study for you. Fire. 엄청 부지런하시고 활달하시고 가만히 안 계시고 자기 관리 철저하시고. 아, 그 부지런한 거는 아무도 못 따라가. 진짜 훈련소에 가면 마실 거야 아마. 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개 끌고 뒷동산에 갔다가 뭐 내려와서 닭장 보고 개장 보고 또 뭐 밥 먹고 뭐 또 음악 듣고 또 뭐 바빠요 거기 있으면. 그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냐? 나는 좀 게으른 편이고 늦잠을 자거든. 우리한테 맨날 야단치는 게 좀 일찍 일어나라. 어? 왜 저렇게 늦게들 일어나니? 늦잠을 자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죽어도 늦잠이거든. 좀처럼 아픈 내색 안 하시는 아버지셨는데. 그게 그 부유증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그거 하는데 여기 가슴에 내가 이쪽에 한 반 가까이 섬유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지. 이것이 조금 이제 정상화되어야만이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날 따뜻할 때까지는 내가 이걸 근육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벌써 9개월 전이네요. 아버지 암 선거 받던 날.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치료만 하면 다 낫는 병이 아니라 폐암 삼기고 폐암 삼기면은
1기 있기까지는 완치가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3기부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달 동안 항암 치료, 방전 치료를 먼저 해서 3기를 1기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해서 성공을 시킬 거예요. 언제부터? 청천 병력 같은 선거를 아버지는 참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마라톤도 뛰셨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산에 개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산책하시고 건강관리 하나는 최고로 하시는 분이 저는 제 귀로 듣고 거기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까지 봤는데도 안 믿기더라고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려고 하니까 아빠가 울지 마. 별거 아니다. 나는 이겨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못 울게 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강하신지 더한 일도 겪었고 나는 영화 찍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긴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내가 이겨낼 거야. 내가 기적을 이뤄낼 거야. 그러셨어요. 그때 촬영 직접 하셨죠? 그 영상 엄마 보여드렸을 때. 보여드렸더니 폐암? 뭐야? 가만히 말을 잃으시더라고. 명절에서 가져온 우리 농장에서 사가지고 계란이죠.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놔. 어떻게 먹느냐? 살만 먹지요. 살만 먹지. 루커리 같이 익혀가지고 또 아침에는 꼭 나는 낫도 영천에서도 먹는데 꼭 먹지. 이게 뭐냐? 나는 이제 익숙해져서 이거 먹으면 속이 그렇게 편안해.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는데 암이라니. 진이 많이 날수록 좋다고 그러잖아. 여기다가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사믹이라는 야채 소스 뿌리고. 아프기 전까지 아버지는 이렇게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신 꽃중년. 아니, 꽃노년이었답니다. 조금 더 올라가셔가지고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지금껏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82 나이에도 아버진 25번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거뜬히 버틴 게 아닐까. 그래서 혼자서도 씩씩한 아버지가 이제는 고맙습니다. 시작했거든요. 가래는 많이 안 나오세요? 가래는 그렇게 많이, 그래도 가끔. 일단 가래 색깔이 노래지거나 가래 양 늘어나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래가 노랗지는 않아요. 초기에는 노랗지. 기관체염이나 그쪽으로 넘어가지면 가래 색깔부터 변할 거고 양이 많아질 거예요. 조심해 주세요.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회복 치료만 받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암 환자가 방심할 수는 없죠. 건강이라는 건 자신해서는 안 돼. 내가 자신하다가 조금 태만하고 소홀히 했던 것이 금진한 게 소홀히 해버렸잖아. 나는 건강하다고 자만을 들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놓치고 후회하는 게 어디 건강뿐일까요? 여든 인생 후회되는 게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아낍니다. 수중 치료를 보니 관절염 앓는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와, 이거 엄마 하면 참 좋겠다. 사실은 신상현님이 처음 무대에 들어오신 날 여기 발 살짝 담그시면서부터 뭘 하셨냐면 엄마 오시면 이제 여명란님 오시면 좋겠다고 그 말씀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근래 들어서 아픈 엄마를 유난히 챙기시는 게 혹시 아버지만의 후회와 미안함의 표현은 아닐지 그냥 내 맘대로 딸의 입장에서 추측해 봅니다. 엄마가 못 보시는 거야?
치료 과정을 엄마를 보여드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처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부부도 드물죠.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곁에 있는 저도 두 분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사랑은 일단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사랑했으니까 자식을 셋이나 낳았죠. 사랑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들썩하도록 연애를 했대요. 60년대. 이후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았지만 두 사람의 50여 년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고 결국 절반 넘게 별거 부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시커 하다가 엄마가 유방암 걸렸다니까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병간호를 하시겠대. 근데 못 들어오게 하면 서운할 거고 같이 살면은 몇십 년을 떨어져서 살았는데 갑자기 같이 어떻게 살아 불편하죠. 생활 패턴이 전혀 틀려요. 아마도 당시 아버지는 어떻게든 부부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인들 보면 젊은 아이들이 있는 모인들 얼굴 이렇게 하면 내가 거북해 죽겠어. 내 보기가 거북해 죽겠어. 그런 입에서 당신 얼굴 보면 절 편안하지. 주름도 보이고 하나도 떠도 고친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 얼굴 보면 편안하고 우리 수아 얼굴 봐도 편안하고. 팽팽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더니 내가 주름이 빡빡 치니까 이제 싫더라고. 당신 무슨 주름이 빡빡 쳐서 그만한 나이에 그리 있으면 그게 다 보면 연륜을 이기하고 매력이지. 야 참 이렇게 셋이 앉아서 얘기하니까 오급하다. 나는 이 코하고 코는 이 100만 원짜리 코다. 인정하고. 만질라. 만질라. 집 마음대로 만지면 어때? 또 뽀뽀할라. 어? 이 코하고 입술하고 여기는 100만 원짜리야. 100만 불짜리야. 행복이라는 것은 항시 보면 이렇게 찾아야 돼.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게 뭔지는 야 조금 책에도 있지만은 이광수 작품에 있지만은 저 무지개가 아름답게 무지개 지워지는 산 너머 행복이 있겠군 이래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머니 있는 행복을 찾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 아버지 손때가 묻은 거처. 주인이 병원에 들어가면서 빈집이 됐습니다. 집을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 제가 영천집에 가봤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영천에 폭설이 때렸습니다. 이거 봐봐. 어휴. 아니 3월 달에 이게 웬 눈이래. 영천은 가물어가지고 어? 눈도 안 오는데 원래. 아버지가 만약에 안 아프셨으면 이거 보시고 그냥 개랑 막 그냥 한 시간씩 이렇게 좋은 공기에 막 뛰어다니시는데. 림프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림프야! 아이고 이뻐라 언니 기억나? 언니 기억나? 아버지 사랑을 듬뿍 기억나. 받던 녀석도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어디 있어? 남편은? 쟤 아프구나. 털을 다 깎아버렸네. 소독약으로 칠갑을 한 아버지의 애견 뱉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이 났다는데요. 아유 어떻게 피부야. 아유 가엾어. 어떡해. 아버지를 기다리다 이 꼴이 됐나 봅니다. 아빠가 맨날 씻겨주고 닦아주고 산책시키고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티가 금세 나네. 아유 웬일이야 백구야. 어머 예뻐 예뻐. 아빠 냄새나? 응? 어머 어머 어머. 아유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어 괜히 눈물 나려고 그랬다.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리움도 병이 된다는 걸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이 녀석. 재작년 이곳에 와서 봤을 땐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야. 아버지는 이 녀석들을 데리고 한 시간씩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재작년엔 저도 아버지 산책길에 동행했는데요.
그때가 건강한 아버지와 마지막 동행이 돼버렸네요. 뛰어갈까? 개 덩어리 올라탈래? 개? 그때 마침 전날 폭우가 내려 가던 길이 한강이 돼버렸습니다. 높여. 갑자기 나를 업겠다고 호기를 부리시는 아버지. 무거울 텐데. 무거운데? 어릴 적에도 이렇게 업혀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 빠질 텐데. 사실 너무 뭐 업고 한번 건너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걸렸네. 네가 걸렸네. 네가 무겁냐, 너 엄마가 무겁냐.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 네. 세상에 이런 힘이 어디서 날까요? 솔직히 전 그날 5살 먹은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왜 너 엄마네 오빠 하면 겁내야 되는데. 그렇지. 나 너 엄마 오본 걸 생각하고 내가. 우와, 아버지 멋쟁이. 우리 아버지. 다시 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 이렇게 몇 번의 계절을 같이 맞게 될지 몰라 부지런을 떱니다. 야, 초록색이 어쩜 그렇게 화사하세요? 나 빨간색 내리 입다가 니가 온다고 내가. 나도 그래. 초록색이 봤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초록색. 따뜻해서 봄맞이 하는 기분으로 딱 이걸 입고 있다. 그래 봤지. 아이고 아버지.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며칠 사이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답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 계단 여기 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걸 탁 쳐버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젠 아버지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 가슴. 아이고. 가슴도 쳐버리고 여기 저 타박선. 지금 많이 없어졌어. 너무 말랐다 다리가. 근데. 체중이 빠졌지. 청바지가 나. 71kg. 허벅지가 내 팔뚝만 하신 거예요. 허벅지 두꺼우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깨 이 근육도. 이게 쫙 이랬는데 그냥 왜 소외졌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보니까 가슴 짠해. 아프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부녀에겐 아파서 귀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영천 집하고 비슷하잖아. 늘 멋있는 척만 하던 아버지의 마르고 휜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즐거우셨어요? 막내딸은 아빠한테 무슨 존재? 요런 존재. 요런 존재? 요런 존재. 사랑 존재.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시간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축복이 되길 나의 아버지 신성일과 함께 바라고 또 바랍니다.